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병약해서 또 여러 가지 근심 가운데서 또 해외 출타 중이라서 올 수 없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사 우리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 함께 예비하는 자리로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선 저는 부족하고 미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 말씀만 선명하게 드러나며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에게 직접 성령님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 삶이 고침받고 변화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21편 말씀을 보셨는데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그 부제를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물론 저자도 다르고 쓰여진 시대도 각각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을 이렇게 묶으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를 이렇게 또 한 대 묶어서 우리 순례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유익하도록 이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실제로 이렇게 불렀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으로서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가지 못했던 성전을 이제 성인이 되어서 또는 아버지와 함께 그 재물을 가지고 예배하러 가는 그들의 발걸음,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거리도 꽤 멀고 또 많은 생활에 바쁜 일정을 다 내려놓기도 하고 또 가다가 위험한 일도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강도도 만날 수 있고요, 또 뭐 물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제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어떤 순간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성전이 점점 예루살렘이 가까워지고 성전이 가까워졌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것도 오늘 본문의 그 어떤 형상을 보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그 큰 산들이 있습니다. 둘러싼 병풍처럼 둘러싼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물론 이제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그것이 뭐 어마어마하게 높거나 우리의 산의 개념과는 좀 다르지만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큰 뭐 장벽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탄식을 하게 됩니다. 한숨을 푹 쉬면서 탄식을 합니다. 야, 내 삶이 참 고통스럽고 내 인생이 참 기구하구나, 어렵구나, 억울하구나, 분하구나 하는 자기의 생각들을 해가면서 이 산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 산을 바라보다가 이제 그 산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후에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말씀은 탄식처럼 들리지만 결국에는 그 큰 산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노래가 성전 코앞에 두고 이 노래가 저절로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아마도 실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고향집에 방문하게 되면 고향집에 누가 계신 거죠? 부모님이나 뭐 형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반가운 거죠. 설레는 겁니다. 내가 고향에 내려가서 또는 뭐 몇 시간 걸려서 외국에 계신 분을 만나러 간다면 더 하겠죠. 아주 오랜만에 힘겹게 왔는데 그 집에 이제 다 왔어요. 아, 저 코너 돌면은 다 왔습니다. 아, 저기 우리 집이 보여요. 들어가면 누가 계세요? 부모님이 계시는 거죠. 그 선명한 믿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선명한 믿음은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해 계시고 실존해 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아주 가슴 깊이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설렘, 그 믿음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헤치면서 갔던 것이죠. 또 하나는 그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선 두려움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재물이 있었겠죠. 자기들의 지은 죄악들을 다 해결해 줄 대속의 양을 가져가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으로 뒷걸음쳐 들어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나갔을 것입니다. 올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거야,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실 거야 하는 그런 샬롬의 기대를 가지고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들과 예배의 어떤 부분과 성격은 다르겠지만 우리도 그들이 가진 정신은 동일하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오면서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아침부터 준비하시면서 오늘 예배당에 오시는 이 발걸음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과는 많이 우리는 사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는 길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또 강도 위험을 헤쳐나가는 그런 험악한 길을 건너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아스팔트 길을 잘 닦여진 아스팔트 길을 걸어왔고 또 차를 타고 오셨고 편안하게 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동일한 기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물론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꼭 만나리라, 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 품에 내가 안겨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의 고통을 아뢰고 하나님의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나가리라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여러분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깨달았던 그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길 원하는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성전을 향해서 성전 바로 목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 육신의 눈에는 산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 산들의 큰 위협적이고 그 위험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 있어 보이는 그 큰 산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산들을 어떤 주변의 강대국들 또는 권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인은 이 산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산이여 들으라, 바다여 들으라, 돌들아 소리쳐라, 이런 표현을 하죠. 인격체로 보는 것입니다. 그 산들을 향해서, 이 산같이 거대한 존재들을 향해서 돌아보면 탄식하는 게 뭡니까? 아,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저 산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 저 태양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 저 달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 저 신비롭게 생긴 바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산들을 바라보며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오면서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러 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으로 믿고 오늘 예배당에 나왔지만 예배당에 오는 발걸음 내내 우리의 육신의 눈은 세상 염려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누가 나를 도와주면 참 좋을 텐데, 아, 지금 은행에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은행에서 이 문제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아, 거래처가 좀 우리 물건 좀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고 그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예배하면서 곧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을 바라보며 아, 누가 나를 도와주실 것인가 탄식했던 이 시인이 곧이어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그 순간에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배당 오면서 바라봤던 그 모든 사람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거대한 권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해결의 열쇠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도 고백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동영상을 잠깐 봤는데요, 어떤 스님이 이렇게 설법을 하는 걸 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한 부분에 대해서 아, 이게 바로 그 종교와 우리의 차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아주 자부심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분의 이야기하면 부처님이든 하나님이든 우리가 짝사랑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짝사랑하는 거다. 짝사랑이 뭐냐? 기대하지 않는 게 짝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 부처님 앞에 기도하든 응답을 기대하지 말아야 된대요. 왜? 응답할 수 없는 분들이래요. 아, 그 설법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거기 도대체 수많은 신도들은 왜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응답할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짝사랑하는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받고 말하자면 인정하고 집착을 버리고 편안함만 갖고 돌아가면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그렇게 믿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뭔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짝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짝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셔서 우리를 이 시간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냥 좀 눈물 좀 흘리고 허기 풀어내고 그냥 성도들과 즐거운 교제, 친교하다가 돌아가려고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일의 그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그 고난의 길을 걷으면서 예수님을 만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고, 내가 가져온 재물을, 이 속죄의 재물을 통해서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입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씻음을 받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리라 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계신 주님 만나러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의 예배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두 가지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라 그랬어요. 첫째, 두째가 좀 길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날씨가 좀 꿀꿀해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분이 이제 부부가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과속을 했습니다. 한 30km 과속을 했어요. 마침 딱 코너에 경찰관이 딱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차를 딱 세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섰는데 남편의 시침을 딱 댑니다. 십자가가 큰 게 걸려 있는데 시침을 딱 댑니다. 과속 안 했다는 거예요. 아, 참 믿으시는 분들 같은데 왜 이렇게 시침을 떼십니까? 경찰관이 그러니까 부인 집사님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네, 30km 과속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경찰관이 감동을 한 거예요. 아, 그래도 아내분이라도 정직하시니까 참 다행입니다. 아, 제가 그냥 봐드리겠습니다. 아내분, 당신 아내 잘 만나서 된 거 알아. 다음부터 정직하게 살아.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데 아내가, 아유 감사합니다 경찰관님, 이가 평소에는 정직한데 술만 먹으면 이러네요. 네, 술만 먹어서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딱지를 끊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까지 했죠 설교? 자, 우리가 성전을 올라올 때 어떤 시인의 노래가 있어야 되는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오늘 시인은 시편 121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을 둘러봅니다. 야, 누가 나를 이 고통의 삶에서 구원해 줄 것인가? 내일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우리 집과 아이들이 다 이제 저당 잡히고 노예로 끌려갈 텐데 누가 나에게 돈을 좀 갚아줄 것인가? 이런 수만 가지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산들을 둘러보며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한숨이 나옵니다. 저절로 땅이 꺼져라고 한숨이 나오게 되는 거죠. 믿음이 좋아도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면 한숨이 나옵니다. 오늘 예배당 나오시면서 주님 만나러 오시면서도 세상 염려, 걱정, 근심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고 내일까지, 모레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큰일 날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질병이 있고 염려가 있고 관계의 악화가 있으면 한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탄식이 있게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탄식하고 근심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를 도울 수 없는 존재를 향해서 손을 내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기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믿어지게 되고 손해를 입고 사기를 당해도 깊이 있게 빠져드는 거예요. 저는 뭐 물론 구슬해 본 적도 없고 무당을 찾아가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신 분들은 조금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당에게 구슬을 많이 했던 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번 무당에게 빠지면 빠져나올 수가 없대요. 한번 구슬 찾기 시작합니다. 돈을 조금만 받아요. 아주 저렴하게
마치 큰 선심 쓰는 것처럼 작은 금액으로 구슬 정성껏 해줍니다. 뭔가 마음의 위로가 돼요. 근데 마치 해결되면 이거 완전히 신앙이 되는데 해결돼 보면 안 되죠. 그러면 아, 지난번에 너무 수고해 주셨는데 왜 안 되죠? 그러면 아,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때 너무 싼 구슬해서 그랬대. 정성이 없어서 조금 정성을 더 드리면 신께서 응답하실 거라고. 아 그럼 제가 해야지요. 조금 비싼 구슬 합니다. 두 번째 조금 비싼 굿, 세 번째는 조금 더 센 굿, 네 번째는 좀 더 큰 굿, 이번엔 옆에 있는 무당까지 불러서 대굿. 그러면서 집을 날리고 저축해놓은 다 날리고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리기 시작합니다. 너 미쳤구나. 그래도 미친 줄 모릅니다. 왜? 자기까지 해온 일들이 어리석은 일인 건 알지만 지금 돌이키면 너무 아깝거든요. 무당은 꼭 얘기합니다. 한 번만 더 하면 된다고. 한 번만 더 하면 된다고. 그렇게 공들이고 바치고 수고하다가 결국에는 낙심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물며 성전에 오는 우리가 자꾸 나를 도와줄 세력과 사람들을 이 주변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육신의 눈을 떠서 나를 도와줄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재물에 집중하고 그 권세자에게 집중하면 우리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공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다.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었던 사람들,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변한 것을 보게 되죠. 그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너무 멀어진 겁니다. 마음도 변하고 생활 수준에 따라 변하고 지식 수준에 따라 변하고 삶의 환경에 따라서 변합니다. 결국에는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사업을 한다고 또 우리가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인맥을 만듭니다. 누구를 안다면 그 친밀하게 알기 위해서 계속 연락도 하고 만나고 선물도 보내고 공도 드립니다. 그래서 언젠가 내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이 뿌렸던 일들이 열매로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났을 때도 그런 일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에 투자를 얼마를 했고 내가 이 일에 얼마나 그분을 여러 번 만났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 문제도 있습니다. A, B, C, D, E, F 다섯 개, 여섯 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지금 열심히 하나만 터지면 참 되는데 다섯 개 다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섯 개 문제는 영영 해결이 되지 않는데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냥 지나가다 만났던 어떤 사람이 내게 일을 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의 일치라고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강관리 참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 그런 분들 부러워요. 한약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드시는 분 정말 부럽습니다. 어쩌면 끼니 세 개 챙겨가서 야 핫팩까지 넣어가지고 딱 드시는데 정말 그분들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유효기간 지나서 버리는 게 꼭 뒤에 있거든요.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헬스클럽 30일 끊으면 30일 다 가시는 분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합니다. 저는 췌장관계 세 번입니다. 하여튼 갈 수가 없어요. 의지입니다. 강력한 의지. 아침에 정확하게 일어나고 정확한 시간에 주무시고 영양식만 드시고 술, 담배 딱 끊어버리고 한 번에 아주 무서운 분들이에요. 아주 공기 좋은 데 사시려고 애쓰시고 이거 뭐 유기농이에요. 꼭 물어보시고 드시고 너무 건강관리 잘합니다. 건강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보게 되죠. 어떤 분 술, 담배 매일 하시는데 90 몇 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더라고.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예,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신체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관리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건강관리하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신앙인으로서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도 옳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좋은 음식 먹고 악한 음식 먹지 막 독주를 금하고 이렇게 잘 체력관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건강을 우리가 보장하고 공식적으로 이 건강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1분 뒤를 모르고요 10분 뒤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힘 있고 권세 있고 잘 나갈 때는 친구가 많아요. 주변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많아요. 돈 필요 없는데 은행에서 자꾸 돈 빌려가래요. 그때 본인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평소에 자기가 성품이 좋고 친절하고 잘 이렇게 잘 해주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 잘해주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사업이 안 되고 거래처 끊기고 돈 들어올 때가 막히니까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아는지 한 명씩 한 명씩 연락을 끊고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들은 나를 인맥관리한 거예요. 나를 나를 인맥관리한 거예요. 내가 그들을 관리한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관리한 거예요. 시인은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산들을 바라보며 탄식했던 그 시인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것을 확실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순례자는 아마도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믿어보고 저 사람 믿어보고 이렇게 노력하고 자기의 수고를 다 드려봤지만 얻지 못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그는 깨달았던 것 같아요. 마치 열두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 고침받지 못한 그 순간에 비로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저런 것도 볼 수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때는 사실 그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길도 막히고 저 길도 막히고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모든 인맥이 막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게 될 때 내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게 될 때 비로소 육신의 눈이 감겨졌을 때 영의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해요. 누가 이번에 뭐 대선도 했습니다만 누가 되면 안 된다, 누가 되면 안 된다. 뭐 우린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홍보할 수 있고 투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의 눈을 뜬 사람들이에요. 누가 되더라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람을 움직이시고 이 세계 열강들의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그 권위의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너무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없고 낙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과 심령과 사람과 세계를 다스리는 그 손을 우리가 영의 눈을 뜨야만 보이는 그 선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산을 보면서 울고 웃어서는 안 돼요. 권세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인맥을 보고 낙심하거나 또는 너무나 과신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유적이 많이 남아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여러분 에티오피아라는 곳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에티오피아에 가서 오랫동안 섬기신 분도 계신데요. 거기에 명성 기독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세워진 병원 가운데 가장 좋은 병원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 고관대작들 관리인들이 다 대부분 거기 와서 치료를 받는데 한국 교회에서 세운 병원입니다. 의료진도 물론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가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의료진들이 이런 안타까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일찍 오면 되는데 다 죽게 됐을 때 이것도 해보고 민간요법도 해보고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 가서 빌기도 해보고 뭐 별의별 이상한 요법을 다 쓰다가 진짜 죽기 이틀 전쯤 이 병원에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그러면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뭐 다 죽은 사람이 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치료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들이 뭐 그런 병원에 가까이 올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경제적인 상황도 안 되고 에티오피아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나 기웃거리는 병원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올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돈 있는 사람한테 비싸게 치료비 받고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거의 무료로 치료해주는 이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한 번은 이 그 덱아르라고 하는 젊은이가 환자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조그만 종양 고름 때문에 이제 이 썩어 들어가가지고 다 죽게 생긴,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 죽게 된, 정말 이틀 3일 새에 죽게 된 상황에 젊은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를 맡았던 외과 의사인 신동수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덱아르라는 청년이 여기 도착했을 때에는 하루 이틀만 늦었어도 죽을 뻔한 상태였습니다. 독이 너무 몸에 많이 퍼져서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를 살린 것이 아닙니다. 더 늦지 않게 때를 맞춰서 여기 오게 하셨고 지금까지 되게 하시는 것을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곧이어서 떼가르라는 청년이 했던 고백을 듣고 알게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믿고 있었던 이슬람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이곳에서 치료받으며 알게 됐습니다.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그가 아파서 죽을 정도로 고생하고 여기저기 치료받을 곳에 방문했지만 치료받을 수 없었던 많은 이유들, 그때는 왜 그럴까? 저 청년이 뭔 죄를 졌을까? 불쌍하다. 그리고 그가 이 병원에 왔을 때에도 야, 좀 일찍 오지, 희망이 없네, 늦었네 하는 의료진들의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뒤에 바라보니 늦지도 이르지도 않게 하나님이 만남을 주셨다는 거죠. 그 고통 가운데서 치료받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과 육이 구원받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만납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돌아가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삶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고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말합니다. 너 교회 다닌다며,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며, 충성한다며, 그런데 너희 삶이 왜 이렇게 막히는 게 많아?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산을 바라보는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미련하게 사람을 의지하게 되지만 그 사람, 산 위에 역사하시는 산을 지으시고 사람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더딜지라도 최선의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산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멘.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도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의지했던 사람 의지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믿었던 허탄한 신들도 내려놨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내려놓고 내 힘과 의지,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도 내려놓고 겸손한 모습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 여기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오신 여러분, 예배하시는 여러분, 예배의 성공은 주님과의 소통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은 소통이에요.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 멀리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네, 복음성가에 있는 것처럼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아무도 이게 모르시는 노래인가 봐요. 빙글빙글 도는 그거 있잖아요. 예. 그저 바라만 보고 있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주님과 대화가 있어야죠. 할렐루야. 우린 짝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삶, 나의 고통, 나의 염려, 나의 기도 제목 주님 들으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에 집착하는 사람은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내가 신앙의 횟수가 있는데 이상하게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처음에 내가 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 예배 드릴 때 눈물도 나고 찬송할 때 너무 행복했고 나 예수 믿는 게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10년, 20년쯤 지나니까 그 감격도 없고 그때보다 행복하지도 않고 뭔가 지금 내가 신앙의 슬럼프에 빠진 것 같아요. 나 어떡하죠? 막 조급한 마음, 불안한 마음을 갖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허공을 보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역사가 일어나야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고 여전히 내가 상식과 경험과 지성을 의존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그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죠. 기도는 내 상식과 경험이 무너졌던지 아니면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것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해서 기도하든지 기도해야만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사실 하루하루 살면서 너무나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에 직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오죠. 하나는 내가 잘못된 길을 자초했을 때 오는 문제고 두 번째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문제입니다. 운전의 예를 들면 내가 핸드폰을 갖고 이렇게 핸드폰을 갖고 문자 보내다가 내가 중앙선 넘어서 멀쩡한 남의 차를 받았을 때 나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내가 자초한 일입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사기를 당하고 내가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 떨어지고 내가 밀어내가지고 보이스피싱 당하고 이런 거예요. 내가 자초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나 반대편의 입장에서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나는 정상적으로 운전하는데 건너편에서 음주운전한 사람이 중앙선 넘어서 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인생의 큰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어떻게 내가 건강한 몸으로 저녁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안고 나 회사에 갔다 왔다고 아이들을 입맞춤 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30년 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생명과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내 다리를 지켜주시고 상대편이 넘어오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내 실수로 내가 아차해서 실수하는 경우도 하나님 막아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똑똑한 척해도 너무나 미련해요.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공항 갔는데 아내의 여권을 가져갔대요. 하여튼 그냥 지은 얘기예요. 제가 누구나 추적하지 마시고. 그렇게 3년 공부했는데 수험표 안 가져가서 시험 보고요. 여러분, 우리는 또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뭐 핸드폰 가져간다고 갔는데 TV 리모컨을 핸드백 안에 넣고 가고요. 그렇게 똑똑했던 분이 냄비에 불 켜놓고 하루 종일 회사 나가 있고요. 우리 아차아차 할 때 많아요. 어떤 분이 그냥 말도 안 되는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은행에 돈 넣으러 가다가 우리 교회 성도님 만나가지고 어디가, 그러니까 나 이거 급해서 돈 넣으러 가. 말 시키지 마, 말 시키지 마. 아, 근데 이상해, 왜? 뭐 어디? 막 따지고 보니까 보이스피싱 같아. 그래서 그 보이스피싱 같은데 정신 차리고 확인해 보니까 보이스피싱이에요. 그 성도님 만나서 엄청난 돈을 건졌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상하게 이렇게 된다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에 깊이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파서 큰일 납니다, 당신 죽습니다 하는 얘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직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취업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당신 기업은 이번에 반드시 손해를 볼 겁니다, 망할 겁니다, 이 말씀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당신 자녀는 안 될 겁니다, 이 말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얘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문제에서 해방됩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문제가 나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977년에 우리나라 등반대원들이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다고 해요. 그때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등반대장인 김용도 씨는 교회 집사님이고 또 다른 대원들은 다 무신론자였답니다. 그런데 김용도 대장이 믿음이 좋아서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목사님이 말씀이 시편 121편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며 여러분의 발을 실족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용도 대장의 아내가 대원들에게 성경책을 한 권씩 선물합니다. 이건 부족보다 센 겁니다 하면서 하나씩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포켓에 넣고 갔습니다. 아주 완벽한 준비를 했어요. 예산도 많이 들여서 산소통도 최고급 불란서에서 수입한 아주 최고급 산소통을 준비하고 이제 우리는 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이제 꽤 높이 올라가서 이제 산소통이 필요한 순간이 와서 산소통을 딱 열었는데 산소통이 다 안 되는 겁니다. 전혀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참으로 낭패죠. 이것도 확인하지 않고 올라왔다니 우리가 다 미련하구나. 아니 예배까지 드렸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뭔 일일까?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도 실망하지 않고 야 어차피 목숨 걸고 한번 해보자 하고 산소통 없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한참 올라가다가 발밑에 뭐가 밟히는 게 있어서 깜짝 놀라서 이거 보니까 뭐 물건들이 잔뜩 있어요. 열어보니까 선명하게 나사라고 써있는 나사가 아니라요 볼트 나사가 아니라 나사라고 써있는 산소통이었습니다. 그 발견의 산소통이 12개 한 개를 제외하고는 12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산소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나사에 돌려줬을까요? 내 것인 양 딱 짊어지고 그 산소통을 메고 올라가서 그때 가장 단기간 등반 사상 가장 짧은 기간이 28일 만에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성경을 가지고 그 목사님이 읽어주셨던 시편 말씀을 대원들과 함께 낭독하고 그 성경책을 그 땅에다 묻고 하산했다는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산소통이 고장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려고 그들이 준비한 산소통은 쓸모없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산소통을 그들은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고 완벽하게 준비해놓은 것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고통 우리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애씀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소모입니까? 애초부터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인 것이죠.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저는 그 정탐한 것 자체가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 기도만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열심히 사업하는 사람 책도 보고 공부도 해야 됩니다. 사업 잘하는 사람 어깨 너머로 가서 배워야 되죠. 또 공부도 그렇고 뭐 목회도 그렇고 배워야 됩니다.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실패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가나안을 정탐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기도했다는 부분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보내지 않았고 돌아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정탐꾼들이 10명의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저들은 너무나 덩치가 큽니다.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저들을 보지 말고 저들 위해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들의 큰 차이가 뭡니까? 한 부류는 기도하지 않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의 눈을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눈에 보이는 그 거대한 가나안 사람만 보았던 것이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봤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보이지 않고 그들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열 때 비로소
도단성을 둘러싼 그 무리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역사는 천군을 볼 수 있었듯이 마시죠. 여러분 기도는 기도해야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내 기도의 문이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억지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문제든지 동일한 문제 동일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영의 눈이 열려서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들의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큽니까? 내가 도무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는 거예요. 난 진짜 못하겠어요 하나님. 진짜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지쳤습니다. 저는 그런 성도님들을 참 많이 만나요. 참 목회자가 돼서 제일 피곤하고 힘든 부분이 제가 만나는 성도님들의 이유가 90%가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같이 지쳐버려요. 같이 힘들어요. 아, 목사님 진짜 저 힘들어 죽겠어요. 제가 생글생글 웃으면 아이, 기도하세요 이럴 수 있어요? 얼굴도 표정관리 좀 해가면서 아 힘드시겠군요. 그 고통에 내가 공감하지 않고 그분의 상황과 슬픔에 내가 공감하지 않고 어떻게 같이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공감하느라고 공감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아프고 힘든 분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하는데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좀 많이 좀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게 해소가 돼야지. 목사님 저 집 샀어요. 목사님 저 부자가 됐어요. 좀 행복해요. 좀 저는 하나님의 응답 받았어요. 성공했어요. 좀 이런 좋은 소식 안고 같이 나누면 정말 저도 행복해질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진짜 지쳐서 진짜 죽을 정도가 되면 진짜 내가 하나님 나 죽고 싶어야 할 정도가 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감당할 시험 수준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길 겁니다.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죽을 뻔했던 상황들을 여러분 없었습니까? 다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지금보다 힘들었던 상황도 극복하셨잖아요. 어떻게? 정말 돈 버는 거 1년 동안 직장도 못 다녔는데 어떻게 한 끼도 안 굶으신 거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고 믿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번도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보셨다는 겁니다. 기도가 힘이 부족하면 도움을 청하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혼자 힘으로 부족하면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두세 사람이 붙들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문제 속에서 슬퍼하지 마시고 문제 속에 깊이 잠기지 마시고 슬픔 속에 잠기지 마시고 그 문제를 다스리고 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에 시편 121편 5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이 구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생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 가지 따라합시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